어떻게 귀여운 걸 이렇게 좋아할까? 태국에서 옷 아직 안 도착했어. 아직도 안 왔어. 아, 나 다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번 주에 분명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통화했냐면 7월 29일 날 통화했거든요. 7월 29일은 벌써 일주일 됐네. 언니. 일주일 넘었네. 또 전화해야죠.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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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도마. 헤이. 까올리. 까올리 까올리. 아, 까올리. 어. 거냐? My dress. Yes. My dress. Very 어. good. 아? Yes, it's very good. Next week you can have in Korea. 아니 next week가 아니라 아우. Yes, 3 days. Yes, 3 days. 3. 아, 3 days. 1, 2, 3. 어, 1, 2, 3 days. 어, 오케이. 자이. 오케이. 뭐라고 하는 게 몰라. Next week, 뭐 one, two, three day. Okay. 이런 애들이랑 오래 타면 대가리 아파요. 3일 있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다. 오늘 금요일이라고. Next week, 3일, 월요일. Okay. 안 오기만 해. 우리 방송 아시죠? 영어만 나오면 이렇게 또 웃긴 거? 옷 주문하는데 확실한데죠? 어, 확실한데요. 저희 지금 공연복도 거기 많이 맞추고 근데 이제 나눠서 해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탐내 거기다 해버려갖고 태국이 싸기도 싼데 뭐 이동 경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국에서 하는 거보다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태국 가는 거 퀄리티도 훨씬 좋고 따지고 보면 아니 그리고 따지고 보고가 아니라 한국에 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한국은 이제 그 되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돈이 안 이렇게 안 되고 이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옷 한 벌 하는데 그 단가가 우리 한국에서 하면 한 3,400 하는데 이 이제 옷을 사람도 써야 되고 혼자서 만들 수 없으니까 이 한 벌을 만들어 가지고는 단가가 자기가 생활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이거 다른 거 호프집도 찾으시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접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지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 왔어요 헬로 헬로 오케이 뷰티풀 해 어 탐 탐 I love you You leave message. I send message to you. A message. Oh, see? I send message. Oh. Just a moment, please. Next week, okay? Uh-huh. Next week, 1, 2, 3. I send message already. Message? Yeah, message. Yeah. 메시지를 보래요. 아, 메시지를 보라고? Okay. Just a moment, please. 아, 아, 어, 어, just a moment. 어. 아, okay. 어, 다. 어, okay, okay, okay. I send Korea now. 어, okay, okay, okay. Yes, yes. Okay. 어, 탐, yes. Next week you can have the costume, all the costume. 어, okay, okay, okay. You shop clothes? Come back home? No, open, open. 아, open. 아, now come back home? Yes, come back home. 예. Okay. Bye bye. Okay, bye bye. Good night. Take care. I'm Bank. Good night. Okay. Bye bye. Okay, bye bye. Okay. Bye bye. Beautiful hair. Bye bye. 나보고 이쁘다잖아, 그죠? Beautiful hair. 아, oh my god. 아, 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러더라. 아, 그 서로 다른 말 하다니 무슨 말이야. 그 일단 말은 통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은 받을 수 있대잖아. 그러면은 그 금요일 날 본 공연을 하면 되겠어요.